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 원장입니다. 이제 모발 이식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두피 문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는 약간 상호 보완적인데요. 일단 머리카락이 생기는 게 제일 좋죠. 네, 머리카락이 생기는 게 제일 좋고 모발 양이 항상 문제가 돼요. 뭐, 탈모가 심한 분들은 모발 이식을 양껏 할 수가 없고 또는 탈모가 심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일어날 탈모 때문에 모발을 항상 보수적으로 저희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밀도를 만드는 건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또 미래 플랜을 위해서도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벽함을 기하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수 있죠. 100%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을 이제 사이사이 두피 문신으로 채워주면 비어 보인 효과를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두피 문신의 장점은 아무래도 훨씬 간단하게 시술을 한다는 거죠. 모발 이식은 양이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술 과정이 어쨌든 좀 길죠. 수술 시간도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도 거의 10개월 뭐 1년 가까이 걸리는 데 비해서 두피 문신은 간단하죠. 시술 직후에 결과가 나오고 시술 시간도 아무래도 물론 영역의 넓이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술 시간이 좀 짧죠. 두피 문신은 머리카락이 아니잖아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피 자체를 어두워지게 하는 2차원적인 평면적인 효과만 있기 때문에 사진이라든가 영상으로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실제로 봤을 때는 조금 양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적절하게 시너지를 이루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머리카락이 아예 없는데 두피 문신을 하는 거는 이제 민머리 스타일일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없는 곳에 두피 문신이 들어갔을 때 라인까지 내려와서 빈 곳을 전부 채워줘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머리카락이 예를 들면 정수리 부분이라든가 M자만 없고 나머지 머리가 기른 상태에서 그 부분에 두피 문신을 하게 되면 정말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거기만 마치 면도한 것처럼 보이죠. M자만 면도한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정수리 쪽만 면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머리가 탈모는 있지만 어느 정도 머리가 조금만 있어주면 M자는 잔머리라도 있어주고요. 정수리는 머리가 몇 가닥이라도 있어주면 두피 문신이 있을 때 좀 괜찮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정수리 탈모 환자분이고요. 정수리 밀도가 좀 떨어져 있는데 두피에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거든요. 머리가 없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태에서 우리가 두피 문신을 하면은 머리카락과 두피 문신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 머리카락인 것처럼 약간 착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술 후 사진을 보시면 꽤 머리카락이 늘어난 것 같은 효과가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물론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서 보면은 티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땐 잘 티가 나지 않고 멀어질수록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일수록 좀 덜 티가 나는 그런 장점이 있죠. 두 번째 사례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사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앞머리, 한문으로는 전두부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탈모가 일어났을 때 정수리와 마찬가지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탈모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탈모약을 먹으면서 유지를 좀 시키고요. 하지만 탈모약이 완벽하게 머리카락을 되돌려주는 사례는 오히려 드무니까 탈모약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지만 모발 이식을 받기는 조금 아쉽다 할 때 이런 사례에서는 우리가 두피 문신만으로도 꽤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전형적인 스킨헤드, 우리가 민머리라고 불리우고 일반인들에서는 사실 흔하게 할 수는 없지만 자영업자 분이라든가 뭐 예술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연예인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죠. 탈모를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삭발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마이클 조던 그리고 브루스 윌리스도 그런 식의 말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머리를 깎은 게 탈모를 감추기 위해서죠. 근데 사실 동양인에서 삭발은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 미학적으로도 쉽게 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사실 흔하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또 우리 빡빡 미는 사이에 또 보면 알거든요. 우리가 저 사람이 탈모라서 민 건지 아니면 진짜 멋내려고 민 건지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탈모인들은 그걸 차이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탈모인들도 그렇게 보이긴 싫은 거죠. 내가 탈모라서 머리를 깎았어라고 보여주고 싶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들도 좀 라인을 예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M자로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아도 올라가 보이거든요. 그런 M자라든가 아니면 정수리 허옇게 보이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삭발 스타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죠. 네.
민머리 스타일에도 두피 문신이 좋은 적응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피 문신과 모발 이식 병합법, 또 두피 문신 사례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